같지? 뾰로롱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가 뷰가 예쁜데 여기 박물관이고 여기가 무슨 공원 같은데 언덕에 집이 있잖아? 근데 여기 공사를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신호등? 나 신호등이 너무 귀여워. 자 여기가 어디라고? 노이슈타트. 아 노이슈타트. 에헤. 노이슈타트라는 그 역문 사이에 너무 뜬금없잖아 저거 집. 다크서클 내려오는 노동자 같은데. 저 지붕 위에 풍선 달면 그 날아가는 집 아니야? 그니까. 진짜 막 콜마르 가보라고 막. 그래서 안 그래도 간다고. 이게 도이치방 그러는데. 뭔가 건물이 되게 예쁜데 여기? 아니 여기 독일 아니야?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고양이 간판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 보려고. 이 동네가 무화과가 많이 열렸어. 이렇게 무화과 여기 동그란 거 동글동글동글. 신기하네. 지역 특산품인가?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많지? 아. 어, 이거 너무 예뻐. 아, 이게 그거였네. 뭐가 들어가? 다시 꺾어볼까, 절로? 어. 야. 아, 그래? 어, 여기 폭스방크. 어, 은행 건물이 왜 이렇게 예뻐? 성당이야. 성당. 이렇게 난 곳곳에 성당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거 왼쪽 거 말하는 거죠. 이게 카메라에 담긴다는 거야. 분위기가. 아, 그러네. 아파트 건물 너무 예뻐. 여기 독수리야 뭐야? 돈 줬지. 이거냐? 다행히 텅텅 비어 있어. 창문이 되게 크고. 여기서 아 여기서 좀 보다가 간다는 거야? 네. 오케이 엄마야.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있어. 왜? 웃기다. 엄청 작아. 프랑스지만 아직 프랑스인 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언어 적힌 거 보니까 프랑스. 맞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전화번호도 봉사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약간 진짜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있는데 저기 시계다. 컵이랑 시계 그니까 시계랑 약간 무슨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입고 있어. 그니까 날씨가 추워요. 진짜 너무 예쁜데? 갑자기 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근데 약간 그래도 독일 느낌이랑은 비슷한데 약간 뭐가 다르다.
찍었어 여기? 이거? 찍어야 돼. 찍어서 보여준 인장이야. 불닭고기들이 엄청 많아. 선물용 진짜 좋겠다. 선물용. 그치? 좀 불편하긴 했는데 스트레스 보고 가서. 제가 이거부터 꺼내봐봐. 어, 너무 예쁜데. 지금 이거 먹어요. 배고파 약간. 몰라. 에클레어. 아 에클. 초콜라드 에클레어랑 바닐라 에클레어랑 뭐 주변은 이름 있잖아. 아니 이게 특징이라니까 프랑스.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얕은 물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꽃도 이렇게 물? 많고 너무 예쁘다. 진짜 프랑스 맞네. 맛있어. 무슨 맛이야? 나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름이 뭐라고? 까놀레. 까놀레. 어 프랑스. 이거 맛있 그 까누 뭐시기. 어쩐지 초점을 못 잡는다 했어. 여기서 좀 먹고 갈까? 앉아서? 어. 자, 이거 개봉식 있습니다. 여기 창문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더 좋아. 사람 없어서. 자 이걸 먹어봅시다. 자 찍어주세요. 풀어봐봐. 응. 너무 궁금해 아직. 스타킹을 잘못 신어가지고 스타킹 색깔이 노란 무슨 어? 피부 이거 봐봐 스타킹 색깔. 네? 네? 아, 잘 풀어봐. 몰라. 아 그거 힘으로 못 풀어 절대 노끈. 맛있어. 그렇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마인봇. 진짜 맛있겠다. 오 마인봇.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게 에클레어인가? 이게 에클레어. 내가 바닐라. 어. 너가 초코 저거부터 먹자. 에클레어. 그래. 왜 이렇게 진짜 해? 장난이다. 내 거는 바닐라. 대박이지? 엄청 꽉 차있지? 크림 양 진짜 미쳤다. 이게 겉에가 진짜 그 슈크림 빵 두꺼운 거에 크림 완전 들어있고 근데 하나도 안 달아. 이게 피스타치오지 크림. 미쳤다. 난 딸기. 딸기 좋아하니까. 여기도. 아니 어떻게 이 비주얼이지? 딱 봐도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약간 먹방하러 왔니? 피스타치오랑 샌드위치. 다 이렇게 다 해. 아 그래? 폴마르랑 폴마르도 이렇게 다 해. 얘 우리한테 도는 거 아니지? 몰라. 그래. 아니네. 아 그래. 오케이. 아, 오케이.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쫙쫙. 그니까 우리 아까 뭔 짓 한 거야? 그러니까 겁나 빠지됐어.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 방금 우리가 여기 성당 갔다가 이제 돌아서 한 시간 정도 남았나 그럼? 비가 계속 오고 있어.
지붕이 너무 신기한데 여기 갑자기 귀여워 맞춰 있어. 아 뜨거. 아트 스쿨? 어. 근데 대학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스쿨인 것 같아. 아 여기 빌레데 비쌤 보이. 비싼 거래 비싼. 비싼 거. 진짜 여기 약간 암스테르담 같아. 시골 동네고 여기가 아까 기차 역이었어. 이런 느낌. 이거. 그 여기 앞에만 그렇지 빈티지처럼 해놨다더라. 아 그렇더라고 사진 보니까. 응. 약간 독일 수영장처럼 생겼는데. 뭔지 알지? 대형 워터파크 수영장 저런 건물 안에 생겼어. 근데 가다가 이제 사고 나면 자기인데 건물이 좀 틀렸던 느낌이 나긴 나는 것 같아. 근데 아 차가워! 비가 언제 씻기고 이거 봐봐. 어. 근데 여기 하얀 색깔 타이도 진짜 예쁜 것 같아. 이 타이거지? 응. 완전 내 스타일인데. 너무 예쁘다. 주방용품. 이거 도미 여기다가 도미찜 하면 진짜 맛있잖아. 짠. 정우세? 네. 여기 배가 지나가니까 저기 배 암펠도 있고. 엄청 오래됐을 것 같아. 너무 웃기잖아. 그치? 아, 엄청 예쁘다. 불 켜져 있는 게 예쁘다고 보니. 먹고 밥 먹고 나 야간 거 보고 가면 되지. 응. 진짜 오래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차까지 완벽해. 엄청 이쁜데? 아 갑자기 왜 해가 해 쨍쨍 뭐야 이거? 뭔 프랑스어라서 알 수 없어. 그지? 여기 인기 많. 대박이다. 엔티코트. 비주얼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응. 진짜 너무 맛있어. 크림브룰레 봐봐 크잖아. 안 작고. 엄청 커. 안 깊잖아. 아 그렇긴 하지만. 깊잖아. 아 그래도 그. 이 정도는 기본이겠지. 맡은 게 작아서 그렇지. 자 깡깡 때려보세요. 1세발. 때린다. 진짜 이거. 먹어봐. 제대로 된 크림브리를 아니야? 오, 쉿. 입. 진짜 맛있다. 안 짰고. 진짜 오래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걸 안 당긴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이게 보이는데 기차. 금방. 에스프레소. 짠. 먹어볼게. 있어? 미쳤어. 그래? 빨리. 크림이 가득하네. 그지? 이게 뭐였지? 그 초코랑. 초코 브라운이었어. 아 브라운이야. 맞아 브라운이. 썸 먹을게. 먹어봐 빨리. 온다고? 와서? 맛이 있대. 그래서 먹는 거지. 여기 뭐야? 먹어봐. 미다. 미시아.
크기. 이런 그냥 하얀색. 이 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새가 있어. 꽃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배. 대낮인데 켜져 있는 가로. 아, 눈에 배는 선글라스 끼니까 안 보이네. 갑자기 비가 또 이렇게 오는 중. 저지 유튜브 쓸 거. 괜찮다. 나 다 줘야 돼, 오케이? 스트라우스 부엌 추스.
타고 도착했고, 여기가 어디라고? 어? 아, 콜마르. 늦게 도착. 역에, 여기가 기차역. 여기 또 다르다, 느낌이. 지도를 보면서 가야 돼. 여기 쭉 내려갑니다. 마을 내려오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왜 눌러줄 수 있어? 근데 이제 알아. 지붕이 와 이제 응 이거 여기거든. 이거 자유의 진상. 그러네. 어 생각해. 오케이. 저기 위에 아 저 호두커피가 뭐야? 여기 들어가. 산타클로스 아니야? 응. 진짜 예쁘다. 알자스 그거 위스키. 알자스 위스키? 응. 이거 맛있겠네.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샹들리에 봐.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한번 연락 안 돼. 수빈 너도 이거 만들 수 있지. 대가리 꽃바다 아니야? 진짜. 네, 너무 예쁘다. 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가자. 그래? 우선 어디? 여기 앞에. 여기 때 이쁘지 않아? 응. 나 여기가 더 좋은데? 스트라스부르보다? 굳이? 어, 여기가 훨씬 내 스타일이야.
컨셉 봐. 그니까. 물고기 있어? 전부 기포 전부네. 정말 나룻배도 너무 예쁘다. 진짜 마른 하늘에 비 오는 거 싫어요 지금? 보여? 비 내리고 있는 거? 여우비네, 여우비. 그러니까. 얼만데? 저 여기 닫았어. 예쁘지 않아? 모히또 이거. 모히또.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지? 응. 지금 이상한 느낌?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저 지붕이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 너무 예뻐. 그 가구도 예쁘다. 어, 파란 하늘이랑. 어. 지수도 다 간지 커졌어. 응? 이렇게
너무 밤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그 8시 그때부터 배가 엄청 고팠어. 그러니까 다음엔 낭시 가보자. 낭시 그냥 이 전방형으로 찍어야 되겠다. 예쁘다. 밤거리 진짜 예쁘다. 밤에도 예뻐. 응. 이거 쭉 가면 이제 우리 그거 호텔 가는 데잖아. 골목길 느낌, 이제. 너무 좋아. 되게 예쁘다. 성당 저쪽이잖아. 다른 성당인 것 같은데. 와. 그치. 대학도 무조건 파리에 가야 되는데. 서울처럼, 한국처럼. 진짜 오늘은 죽겠다. 더워서 반바지 챙길 거 같다. 그래서 걸러 가보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여기는 올리브 나무랑 나무가 이렇게 큰 화분에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신기해. 길거리인데. 여기 어떡해? 좀. 우와 귀여워 어떡해? 얘 순화색 송화 새끼들 맞지? 야. 트러플